본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입니다. 음. 의과대학에서는 이 자연 치유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아. 그러면서 우리 몸, 사람의 몸 속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다. 그렇게 가르니다 우리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것은 치유가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치료입니다. 치유하고 치료를 여러분이 확실히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의사들은 잘 압니다. 우리는 치료하는 사람들이지 치유하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은 의사들이 확실히 알아요.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아 나는 어떤 환자도 치유할 수가 없구나. 그 글을 알고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참 어 뭐라 그럴까, 좀 우울했어요. 왜 의사가 돼서 환자가 그 고생하는 그 질병을 치유해 줄수 있어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치유는 안 되고, 안 되니까 치료를 언제까지 해 줘야 돼요? 죽을 때까지 자, 아마. 지금 현재 제일 흔한 병이 고혈압이라는 병일 거예요. 고혈압 치료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왜? 치료로는 치유되지 않으니까. 예. 지금 모든 질병이 그렇습니다. 치료로는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 어, 치료라고 하는데 치료, 그래서 치료는 치유가 아니고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 질병을 관리해주는. 당뇨병 치료는 혈당을 조절해주고 관리해주는 것.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고혈압. 죽을 때까지 혈압을 관리해주는 거예요. 그 고혈압이라는 질병, 당뇨라는 질병, 암이라는 질병 또는 골다공증이라는 질병, 파킨슨 질병이라는 질병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졸업할 때는 좀 허탈해요. 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의과대학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죽으라고 공부했어요. 그랬는데 한 병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해주면서 <laughs> 질병을 그냥 관리해주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그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좀 허탈한 기분으로 졸업했는데 왜 우리는 의사가 됐는데 치유할 수가 없을까? 네. 그 이유도 잘 몰랐어요. 어, 왜냐하면 여러분 치유를 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네. 치유, 아무리 치료해도 그 치료가 원인을 밝히고 제거해주지 않는 치료는 치유가 안돼왜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그러한 치료 관리 그거를 원인 제거 치료가 아니고 어, 뭐 하는 거예요 치료는 질병이 생기면 증세가 생깁니다 증세 완화 치료예요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는 병은 그 증세가 혈압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혈압 어, 혈압 완화 관리해요. 아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왜왜 그런냐면 왜 혈압이 올라갔을까? 왜 옛날에는 내가 어 40대에는 혈압이 정상이었는데 왜 50이 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했을까? 그 원인을 캐내야죠 그렇죠? 그런데 병원 가면 그 원인보다는 원인을 밝히지 않고 그냥 혈압 혈압 강하제만 처방해주죠. 자,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또 혈압이 올라가 왜?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어 그러면 위험하다 쓰러질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죽을 때까지 치료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중에 아마 암 치료 받으시다가 또 재발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응. 왜 재발해요? 원인을 밝히지 않았으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뉴스타트에서는 원인을 확실하게 밝혀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여기 오신 보람이 없어요. 음, 그렇죠? 어, 지금까지도 계속 의학적, 현대 의학적 치료는 치료일 뿐입니다. 네. 치유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는 뭐가 있다고? 자연 치유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의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라? 우리 몸 안에 있대요. 야, 그러면 치유는 우리 몸이 알아서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몸 안에 있는 소위 자연 자연 치유력.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다고 말하는 자연 치유력, 음. 여러분 한번 어, 이 자연 치유력의 정체를 밝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 어, 암이라는 병은요 사실 알고 보면 병 같은 병이 아니에요. 아니 박사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암이 병 같은 병이 아닌 이유를 제가 확실히 댈게요. 첫째, 암 세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 매일 생겨요. 여러분은 암 환자지만 저는 암 환자가 안 해요. 암 환자가 안 해요. 그러면 제 몸에도 암 세포가 오늘 생겼을까요? 생겼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환자고 저는 환자가 안 해요? 암 세포가 생겼는데 자연 치유력 때문에. 제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생기는 쪽쪽 다 죽여버려요. 그, 그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거는 뭐가 달라요? 여러분 몸에는 암세포 생겼는데, 안 죽여요. 옛날에는 잘 죽였는데, 네. 여러분 지금 60이시라면,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맨날 생겼다니까요. 음. 근데 왜암 환자가 안 됐어요? 자연치유가 돼버렸어. 우리 몸 안에 는 자연치유력이, 치유력. 그러면 그게 뭐예요? 힘입니다. 그렇죠? 그 어떤 에너지, 힘이 작용했어.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이 12살 때, 여러분 몸 안에 생겼던 암세포도 자연치유력이 있었기 때문에 죽여버렸어. 15살 때도 그랬고, 18살 때도 그랬고, 20대 들어왔어도 그랬고, 30대 들어왔어도 그랬고, 40대 들어왔어도 그랬고, 아, 그런데, 50대 후반부터 자연치유력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 암세포를 자연치유를 못했어. 죽이지 못했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이 자연치유력, 우리 몸 안에 있다는 이 자연 치유력의 치유력이 어떻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동안 어 50년 년 동안 잘 죽이고 있던 암세포를 못 죽이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암이라는 병을 한번 봅시다. 자연 치유력이 왕성하게 우리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한 암은 병 같은 병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왜 자연 치유력만 계속 유지됐더라면 암은 매일 매일 그냥 자연적으로 나버린다니까요. 그게 무슨 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암이라는 병을 알고 보면 매일매일 발생하지만 매일매일 나아버려요. 그게 뭐 심각한 병이에요? 아,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는 심각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암 때문에는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자연치유력 때문에. 네. 암이, 암이란 건, 여러분 평생 생겨서, 생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왜 암세포가 문제가 됐어요? 자연치유력에, 자연치유력이 없어졌어. 왜? 모든 사람의 몸 속에 있다는 자연 치유력이 여러분 몸에는 없어졌을까요? 그게 문제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암이 생사를 결정하는 심각한 질병이 되버린 이유는 결국 알고 보니까 암 때문에는 아니라고. 암 때문에는 아니고. 그암 세포를 아무리 많은 암세포가 생겨도 매일매일 죽여줘서 여러분을, 암 세포가 생겨도 매일 매일 죽여줘서 여러분은암 우리는 매일 매일 암에 걸리면서도 매일 매일 암이 치유돼 버려. 그 자연 치유력으로. 그게 자연 치유력이 없어졌으니까 매일 매일 생기는 암이. 안 죽고 그렇죠. 그래서 쌓인다고. 그래서 암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암을 걱정하지 마세요. 암이란 것은 뭐만 다시 회복되면, 네, 자연 치유력만 회복되면, 네. 자연 치유력만 회복되면 암은, 옛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계속 40년, 50년, 60년 동안 잘 죽여왔듯이 자연치유력만 회복되면 암은 또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현대의학의 암치료법은 암자연치유력이 없어져서 암을 못 죽이게 돼 있는데 이거를 확실히 우리가 인정을 하면, 진짜 암 치료법은 어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 치유력이 왜 없어졌는지, 그거를 밝혀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꾸 이 자연 치유력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네. 암을, 암이 문제라고 생각해. 요 그래서 암을 공격을 해, 계속. 그런데, 그 암을 계속 공격하다 보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자연치유력이 더 없어져 버려. 자, 이거를 밝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암이 날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못 나요. 내가 어떻게 어쩌다가내 몸에 자연치유력이 없어졌고 혹은 감소했고 그러면 그어쩌다가그 자연 치유력이 그렇게낮아게어떻냐그러면그 원인을 알면 우리는 여러분 모두다, 아, 이것 때문에 자연 치유력이 약화됐었었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예요? 자연 치유력이 강화되면 암은 옛날처럼 어떻게 그냥 암세포를 또 다시 죽일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네. 자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켜야 돼. 아직죠 여러분 이게 이게 지금요. 저는 의사로서 그냥 고혈압 환자 가 제가 미국서 이제 병원 하고 있을 때 아, 환자들 많이 와요.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 알레르기 환자 계속 약만 주는 거예요. 원인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러니 여러분 계속 그 이제 개업하고 1년, 2년, 5년, 6년 되면 환자들이 어떻게 쌓여. 그러니까 수입은 보장되있죠 그렇죠. 예. 그러나 낳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누구부터? 저부터. 저도 몸에 온갖 병이 다 있었는데 저도 계속 뭐예요? 약만 먹고 있다. 그래서 저는 자연 치유력이란 게 뭘까? 음왜 자연 치유력이 없어질 수도 있을까? 자연치유기력이라는그 정체가 뭘까? 아, 그거를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람의 몸속에는 자연치유력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은 수술은 할수 있지만, 수술을 해놓고 난 뒤에, 모든 칼로 잘라놓아서 기, 기워놓습니다. 그랬다고 난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돼야 돼? 그, 기여워 놓은 게, 어떻게 돼야 돼? 쫙, 암으로 붙어가지고, 나중에 그 실밥을 다 빼야 돼. 그러면, 그, 안 암, 안으면 그렇죠? 칼로 째가지고기여 놓은 거. 암울지 않으면, 나요, 안 나요? 안 아, 나요. 응. 의사가 암울게 할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어, 그게 그 그렇게 참 희한하게 우리 인간이 인간 의사가 할수 없는 어떤 치유 현상이 나타나요. 음. 특히 암이란 병은 그런 차원의 병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연 치유의 사진입니다. 자, 여기 혈관입니다. 혈관, 혈관. 혈관을 잘라서 혈관 내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는 혈관 벽입니다. 혈관 벽. 이것도 혈관 벽 세포. 세포. 혈관 안에 이 빨간 것들은 적혈구. 적혈구고 이런 것들은 백혈구예요. 이런 거. 백혈. 그런데 이 적혈구나 이 백혈구들이 본래 다 혈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백혈구들이 혈관 바깥으로 나가 있어. 다 제가 지금 자연치유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어, 아니, 혈관 안에 있어야 될이 백혈구들이 왜 혈관 밖으로 나갔을까? 왜 나갔냐면, 아, 이런 게 여러분 몸 안에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동글동글한 새까만 거, 그렇죠. 포도알처럼 생겼죠. 음. 이게 병균입니다. 아, 이 병균 이름이 예, 포도상, 포도상이라는 것은 포도처럼, 포도 모양이라는 말이에요. 포도 모양, 포도상, 그 다음에 동글동글한 공처럼 생겼다고 해서 공구자를 써서 포도상 구균이라고 합니다. 구균. 그래서 아차 잘못하면 포도상 구균이 돼요. <laughs> 그러지 마세요. 네. 포도상구균, 포도상구균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자 이런 병균이 여러분 몸 안에 침투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손들면 정진과로 갑니다. <laughs>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의사도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이 그런데 이 병균이 딱 들어오면 놀라운 면역 반응이 시작이 돼요. 자, 이 혈관 안에 있던 이 요요 세포를 지금 여기 다 백혈구요. 이런 백혈구도 있고, 이런 백혈구도 있고. 이런 백혈구도 있고, 이런 백혈구도 있고. 여러분 지금 그림에 보이기에는 한네 종류의 백혈구가 있어요. 이 여러 종류의 백혈구들 중에, 이놈이 가장 대장이에요. 종 지휘관입니다. 이런 백혈구를 T세포라고 불러요. T세포. T세포. 그래서 이 t세포가 이 안에 있다가, 혈관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이 포도상 구균을 빨리 퇴치해야 되니까. 예. 가만 놔두면 이거 큰 병이 나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근데 이것들도 백혈구들이죠. 이 t세포는 이렇게 모든 다른 백혈구에게 이렇게 신호를 줘서 지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병균, 포도상 균이라는 병균을 체포를 해야 돼. 체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죽여버려야 돼요. 잡아먹어버려야 돼요. 그, 어떻게 하냐면, 요 세포, 이 T 세포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세포를 비세포라고 그럼 다 비세포, 비세포. 그래서 이 T 세포가 이 비세포에게 신호를 보내 지시를 해. 그 비세포 보고 뭐하려 그러냐면 비세포 야 얘들아 너희들 항체를 생산해라. 항체. 자, 그래서 이 B 세포가 요 항체를 생산했어요. 자, 우리가 조금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요요요요 Y자 그요어 것들이 항체입니다. 이 항체는 어그 병균 퍼더 서는 포도 상구균의 수갑을 채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항체가 가서 딱이 병균을 수갑을 채웁니다. 일단 수갑이 채워지면 아이 백혈구 왜이 백혈구가 이거를 잡아먹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병균을 우리는 자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처리해 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나중에 열이 나고 막 병에 걸렸다.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T세포가 이런 자연치유의 프로그램을 작동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의 모든 원인을 보면 자연치유력의 문제 때문에 생겨요. 자연 치유력만 건강하면 어, 뭐 포도상구균 뭐뭐 오미크론 코로나 들어와도 간단하게 죽여버려요. 자연 치유력이 약한 사람들이 자연 치유력이 작동을 잘 하지 않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암도 똑같아요. 자. 암도 여러분 자 보면 이제 자 이게 암세포가 생겼어 이게 생기면 우리 몸의 각 부위의 모든 부위에 암세포가 생길 수 있어요 폐도 생길 수 있고 유방에도 생길 수 있고 간에도 생길 수 있고 위장 모든 부위에 근육에도 어디든지 자궁 안에도 그 암세포가 딱 생기면 이 T세포들이 이것들이 T세포거든요. 어, 하얀, 동글동글한 네. 다 무지개 생겼죠. 그래서 작은 고추가 맵다고. 어. 얘들이 암세포가 있는 곳으로 온 몸에 이 T세포들이 퍼져있다가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쫙 이동을 해요. 네. 어떤 것을 이동을 시키려면, 여러분, 자, 이거를, 여기 있던 거를, 여기다 이동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암이 생기면, 암세포가 생기면, 저 멀리 있던 T세포를, 쫙 암세포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시켜요. 그래서,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아, 이제 이동을 딱, 이, 이 T세포가 지금 가장 가깝게 암세포에게 근접했습니다. 아, 얘들은 이제, 이제 지금 아, 이 암세포를 공격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이암이 T 세포들이 이렇게 길쭉 넓적해져요. 그래가지고 이 T 세포로부터 이암 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을 해가지고 암 세포에게 막 뿌려줘. 뿌려주니까 본래 이렇게 건강하게 생겼던 암세포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예, 네, 완전히 바닥에 납작해서 폭삭주죠. 죽어버리는 거요 이런 현상이 여러분 몸에 매일매일 일어났다고. 이렇게 되도록. 그러니까, 어, 뭐 뭐한 3년 전, 4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잘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면 암이 나을까요? 그때로 돌아가면 돼. 그때는 자연치유력이 아주 잘 작동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4년 전, 3년 전, 5년 전에 무슨 일이 생겼던가 한번 돌이켜 봐야 돼. 그렇죠. 어쩌다가 나의 자연치유력이 이렇게 완전히 없어졌을까?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무조건, 응, 어, 원인은 그대로 있는데, 맨날 병원 가서 암세포 죽이고, 또 암세포. 그래,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면서 몸은 점점 더, 어떻게? 점점 더 약해지고, 자연치유력은 점점 더 없어지고, 응. 그니까 시간만, 조금만 가면, 6개월, 뭐, 8개월, 1년 가면, 어, 어, 재발도 있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 저는 의사로서 딱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그런 식으로 내 평생 환자를 본다는 것은 도무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이 자연 치유력이 뭐냐? 자연 치유력의 정체에 대해서 내가 알 수만 있다면 이 환자들의 몸 안에서 자연 치유력을 어떻게 회복시키는 길을 제시해 주면 그러면 환자들이 다시 치유될 수가 있게 되어 있더라 이 말이야. 그거 하는 게 뉴스타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가 뭐예요? 새로운 출발이야. 아,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과거에 살아온 대로 계속 그렇게 살면 이쯤 되면 뭐요? 자연지유력이 없어지도록 사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없어진 자연치유력을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회복된 자연치유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끝까지 건강하게 암 안걸리고 살아가는 길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기똥찬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주 탁월한 선택입니다. 네. 그래서 하, 여러분 참 박수를 치지 말라 그래도 치셨는데 음, 어, 박수를 치니까 어, 어떻게 되는 어, 어떤 기분이에요? 아, 네. 기분이 좋아. 네. 기분이 좋으니까 박수쳤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자. 그게 이런 거를 모르면 그저 의사 선생님 말대로 어, 기대 수명이 어, 2년입니다. 1년 6개월입니다. 5년 6개 이렇게만 들으면 힘나요, 힘빠져요. 네. 자연치유력도 이게 무슨 역자예요? 힘력자입니다. 힘 역자예요. 힘 빠져요. 힘 자연 치유력도 힘입니다. 이 힘이 빠지면 그 힘이 뭔지는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힘이 빠지면은 자연 치유력이 떨어져요. 음.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이 박수를 친 것은 아힘 나네. 네.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힘이 났어요? 강의만 가만 들어보니까, 아, 알았다. 알았다야. 그렇죠. 알면 힘나요. 아, 그렇게 되겠구나. 그렇죠. 모르면, 어떻게, 어리버리, 어리버리 해도, 응? 어? 힘 없어요. 맞죠. 그렇구나. 그때 아는 것이 뭐예요? 힘에다 탁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음. 그래서 여러분은 제 강의를 잘 들으면, 이, 이 강의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연, 여러분의 자연 치유력이 더 강화되게 하기 위한 강의예요. 네? 그러니까, 어, 이 자연 치유를 강화시키도록 여러분을 알게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은, 와! 그래서 박수치다 보면 자연 치유력이 회복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나버리는, 그것이 바로 뉴 스타트에요. 아시겠죠? <laughs> 예, 좋아요. 누가 함성을 질렀어요 손들어 보세요. 네. 네, 네, 세 분, 네 분. 네. 네. 이 사람들은 박수, 친, 박수만 친 사람보다 자연 치유력이 더 강해집니다. 아주. 예, <laughs> 네. 네. 보세요. 벌써 뭐가 확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분위기 할때 기가 무슨 기자예요? 그게 힘기자요 생기. 그렇죠. 생기. 네. 생기가 왕성하면 그 생기가 바로 자연 치유력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 치유력은은 일명 뭐로 부른다? 생 생기라고 부른다. 예. 네. 그래서 나도 <laughs> 자, 아,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은 알고 보니까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는 거구나? 생기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 치유력이구나. 네. 네. 그러면,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힘이야, 힘. 음. 힘. 네. 자, 아는 것이 힘인데, 네. 여러분이 드디어 뭐를 안 거예요? 지금 잠시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진실을 안 거예요. <laughs> 여러분이 몰랐던 진실을 안 거예요. 아, 이게 진실이구나. 우리는 치료나 치유나 다 같은 줄로 착각을 했고, 그래서 병원 부지런히 다니면서 치료받으면 치유가 되겠지. 그게 아니라고. 치료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재발하면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원인을 확실히 밝혀야 됩니다. 자, 진실을 알면 우리가 생기를 받아. 자연 치유력 힘을 받아요. 음. 그러면 뭐를 알면 힘 빠져요? 진실을 알면 힘을 받는데, 뭐를 알면 힘이, 힘을, 이 힘이 빠져요. 힘못 받고. 진실의 반대죠. 진실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지. 누가 나를 뭐예요? 아, 내가 속았구나. 힘 나요? 힘 빠져요? 힘 빠져. 자, 힘 빠질 때 우리는 그힘 빠졌다는 말을 흔한 말로 뭐 뭐라 그래요? 누가 나 속였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 참, 나원참 기가 막혀 그래요. 기가 막힌다는 것은 결국 이 생기가 막힌다. 이게 막혔어. 뭐가 막아요? 거짓은 힘을, 생기를 막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실을 알아갈수록,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계속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운 진실에 대해, 진실을 알아야 돼. 그러면서 매일매일 생기를 받아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진실. 자, 음. 진실을 알 때. 그 다음에 또 언제 힘나요? 뭐를 할 때? 아, 감사한 줄을 알 때. 아, 고맙구나.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여러분, 그렇죠. 그때 여러분 힘나요, 안 나요? 예. 네. 고마운데 힘 빠지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laughs> 기가 막힌 사람. 아니야. 네. 그러면 고맙 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때 고맙다는 것을 알게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선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 때. 아,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었구나. 고맙다. 자, 진실을 알때 힘나고 선을 알때 힘나요. 진선. 그다음에 또 뭐를 알면 힘나요? 에이, 아름다움. 아름다움? 너무 너무 아름답다. 크아. 아름다움의 반대는 뭐예요? 더럽고 아니고요 <laughs> 더럽고 아니고 메시꺼면. 힘 빠져, 안 빠져? 에이, 기가 막혀. 음. 자, 선에, 선을 알면, 우리가 힘을, 생기를 받는다. 자연치유력이 강화된다. 음. 그러면, 뭐를 알면, 우리는 자연치유력이 약화돼요. 생기가 약화돼요. 아,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악하구나. 참,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 악하다는 걸 알면 우리는 억울해져. 그렇죠? 캬, 아, 내가 배신을 당했구나.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무너진다고 그래? 업장이 무너진다 그래? 억장이 무너진다. 우리가 배신을 당했을 때는 정말 건강상으로 자연 치유력을 그냥 파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배신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죽인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신 당한 것만 해도 억울한데 배신을 당해놓고 또 한편. 내몸 안에 뭐가 없어져? 자연치유력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배신은 당해서도 내 자연치유력만은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어떻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또 배신당하고, 그러면 또 내가 죽는 거야. 자연 치유력도 약하대. 그래서 이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은 알고 보니까 상당히 무선적이에요. 정신적이야. 배신도 그게 무선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연 치유력은 결국 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어, 여러분, 야 이건 진실이야. 그럴 때 우리가 생기가 넘치게 되고, 야 이거 속았구나, 예이 네, 거짓말이구나 할때 자연 치유력이 톡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 치유력 은 가만 보니까 철저히 정신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자연 치유력은 생기이고 어, 그다음에 이 자연치유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선력이다, 정신력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음. 그래서 정신은 우리의 마음이다. 음. 우리 마음의 힘. 음. 자연추력은 이거다, 이,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이 암세포가 생겼을 때, 이 멀리 각, 각 지체에 흩어져 있던 티세포들이 멀리로부터 이동을 해. 참 놀랍죠? 어. 아니, 티세포들이, 암 세포가 어디 생긴 줄 어떻게 알아요? 그참 희한해요. 그렇죠? 어. 그런데 암 세포가 딱 내려서 간 어느 어, 간도 상당히 큰 기관이죠. 어, 간에 아, 이렇게 어, 오른쪽으로 맨 밑에 간암 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T 세포들 걸로 다 집중해서 걸로 가요. T 세포들은 모르죠. 누구도 몰라, 나도 몰라, 의사도 몰라. 의사도 자기 몸에 암 세포가 생기면 어느 구석에 암 세포 가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T 세포들은 어떻게 알고? 갈까요? 예, 네. 그게 참 놀라워요. 그렇죠?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가면 아, 우리에게는 정신적 에너지가 있구나. 아, 그러니까 자연 치유력은 알고 보니까 무슨 적 에너지야? 정신적 에너지다. 좋은 정신, 진실을 알고 선을 알고 감사를 알고 아름다움을 알 때, 그때 나의 자연치유력이 회복하는구나. 음. 그리고 여러분, 진선민대. 이 진선 미를 다이컵에다가진 조금 붓고, 선 조금 붓고, 미 조금 부하 조금 부 섞어서 진선미 한국말로 하면 폭탄주. <laughs> 미국말로 하면 진선미 칵테일. 그러분 칵테일을 왜칵테일라그하는지 알아요? 칵은 칵 그러면 미국말로 장딸기란 말입니다. 암탉은 h 이라고 불러요. 칵은 장딸기고 왜 장딸기 칵이게? 카기다 칵이 카기라 그래. 예. 네. 카기고 그다음에 테일은 칵테일. 테일은 꼬랑지예요. 왜 폭탄주를 여러 가지 술을 섞은 것을 칵테일이라고 그래요? 예. 네. 장닭 꼬랑지는 여러 가지 색깔이에요. <laughs> 그래서 칵테일이라고 그요 그래서 진선미 칵테일을 제가 지금 마십니다. 아, 너무 너무 좋아. 왜 이렇게 좋아요? 진선미 칵테일처럼 좋은 게 없어요. 왜? 진, 진, 이 이것은 정말 진실하고 그 맛이 너무 진실하고. 그 다음에 아, 이렇게 선할 수가 없어. 그다음에 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이 진선미 각체일을 뭐라고 부르게?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눈물에 의씌이아 않아요. 눈물의 씨앗은 여러분, 이 진선미 칵테일과 진실한 맛도 나고, 선한 맛도 나고, 정말 아름다워. 이 칵테일, 이 사랑이라는 칵테일을 마시면 생기가 빵 올라갑니다. 눈물의 씨앗이라는 사랑은.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무슨 그런 사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 어. 그래서 눈물에 씨앗이 되면, 어, 어떻게 돼요? 자이언 치유기 어떻게 될까? 어, 자이언 치울기 약화되버려요. 어. 너무너무 속상해. 그렇죠? 이렇게 진실하지가 않아 아름답지도 않고,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 선하지도 않고, 응.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가 막혀 죽겠다, 죽겠다라는 말은 자연치유력이 약화됐다는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죽겠는 거지. 기가 막혀 죽겠다. 또 속상해 죽겠다. 속상하는 것도 무선적이에요. 정신적인 현상이지. 그렇죠. 기가 막힌다는 것도 정신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자연 치유력은 철저히 정신적인 에너지. 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금 꼭 이루어야 될 것은, 이, 이, 이 약화되버린 자연 치유력만 회복하면, 암은 문제 없이 낫게 되어 있다, <laughs> 이 말이에요. 예. <laughs> 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암 걱정은 하시지들, 뭐요? 말하라이 말이에요. 말고 이 자연치유력을 회복을 생각하라이 말이에요. 암을 걱정할수록 여러분은 면역력이 아니 자연치유력이 더 약화됩니다. 자 그러면 암만 그런가? 아 여러분 여기 이제 골다공증으로 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알고 보면 그다 자연치유력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골다공증도 그렇고, 파킨슨병도 그렇고, 네. 모든 질병이 왜 그러냐 자, 여러분, 요거 제가 이제 확실하게 쉽게 제 강의는 참 쉽죠, 그렇죠? 쉬운데. 깊어요. 네. 아주 깊어요. 쉬우면서 깊어야 그게 진짜 깊은 거예요. 어려우면서 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깊은 것 같은데. <laughs> 그러면 힘이 안 나요, 어려우면 아시겠죠? 아! 진짜 그러네! 너무 쉽다! 확실하네 이래야 여러분 생기가 왕성해집니다. 자 여기 이제 이 T 세포가 암 세포에 아주 근접했는데 우리 모든 우리 몸은 각종 세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세포들로 그래서 피부 세포, T 세포, 뭐 면역 세포, 폐 세포, 간 세포, 유방 세포 각종 세포로 구성돼 있 결국 우리 몸에 병이 났다는 것은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세포가 올바로 작동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 병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데 각 세포의 작동을 작동은 그각 세포 안에 입력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 세포들은 다그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면역 프로그램, 이 T 세포는 암 세포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이 유전자 이렇게 생겼데 그래서 결국 T 세포가 잘 작동을 하면 우리는 절대로 암에 걸리지 암 환자가 안 돼요. 암 세포는 내몸 안에서 매일 매일 생기지만 그래도 내가 어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아도 암 환자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암 환자가 돼? 자연 치유력이 팍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건강하게 사시려면, 건강하게 장수하시려면, 지금부터 이 자연 치유력을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약화시켜버렸는가. 그것을 알고, 이 다시는 내가 자연 치유력을 나의 자연 치유력을 내가 소중하게 잘어 유지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 걱정 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 자연 치유력만 잘 유지되면 건강하게 살수 있어요. 응. 그래서 어그 저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재미있어요. 말길를다 알아듣고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부터 내 자연치유력을 어떻게 회복할 거예요. 음 진선미면 된다고. 응 음, 정신적 에너지라고. 오케이. 예 앞으로 나는 적극적으로 진선미 쪽을 더 깊이 보고 그거를 알아야 되겠어. 아 옛날에는 어 옛날에는 꽃을 봐도 아름다운 줄도 몰랐고, 옛날에는 내가 아, 숨을 쉰다는 것, 먹고 음식을 잘 소화시킨다는 것, 그런 것에도 전혀 감사해 본 일이 없어. 지금부터 나는 정말 아름다움을 알고, 감사를 하죠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우와. 웃음> 네. 그리고 정말 진실을 내가 배우겠어. 그런 여러분 결심만 딱 하면 그리고 암은 지금부터 어떻게 잊어버려? 왜? 암은 암은 뭐요? 자연 치유력에 달려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딱 마음 속에서 선택을 확고하게 하시면 정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 왜, 이제, 이게, 뉴 스타트를 해도, 치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자꾸, 뭐, 어... <laughs> 강의를 들어보니까, <laughs> 말은 맞는데, <laughs> 과연 그럴까. 이런 사람은 계속 자연치유력이 강화되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들은, 모든 세포들은 이 유전자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각 세포마다 각각 다른, 자, 위장 세포에는 소화 프로그램이 있고, 내 네. 세포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행복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 그런데 그 행복 프로그램이 작동을 잘안하며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어. 그러면 결국은 자연지력이라는 것은 각종 세포 속에 깔려 있는 무엇을 작동시키는 힘이에요. 유전자. 음. 그래서 이 T 세포 안에는 이런 빨간색 유전자가 있다. 이 빨간색 유전자는 뭐하는 유전자냐? 이 유전자가 자연 치유력을 짱 받아서 착 켜지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 아시겠죠?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이 T 세포가 생산해내는 바로 이 유전자로부터 이 항암 물질이 생산이 되면, 지금 현대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 있어도 이 유전자가 켜져서 생산되는 항암 물질, 암세포 죽이는 물질보다 좋은 물질을 못 만들고 있어요. 지금 제약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자연 항암 물질이죠, 이 빨간색 유전자가 생산해내는 이 자연 항암제를 생산할 수 있을까? 이 자연 항암제는 전혀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 매일 유전자가 켜지면. 자연 항암 물질이 생산돼서 암세포를 쫙쫙쫙다 죽여버리니까 그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서 지금 여러분 T 세포에서 지금 이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켜지지를 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암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음. 자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암이 아닌데 지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질병은 다 같은 같은 원칙이에요. 모든 질병은 다 어느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냐. 그것 때문에 질병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빨간색 유전자,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지금 꺼진 상태 꺼진 상태. 음. 그럼 이 유전자 가 꺼진 상태에서는 암 세포를 죽이는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음. 여러분의 몸 안에서 지금 이 빨간색 유전자가 꺼져 꺼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전자가 탁 켜지면 암세포 다죽는다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그그 그, 그, 어떻게 하는 힘 에너지예요. 알고 보니까 꺼진 유전자를 켜 주는 힘이 바로 자연 치유력이래요. 그렇죠. 네. 어 그러면 자이 유전자 어떻게 켜져?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야 진실을 알았다라고 할때 힘을 받아서 이게 짱 하고 켜진다 이 말이야 아니겠죠? 그래 아, 내가 이야 참 음, 이제,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아마 여러분이 산책을 하시다 보면 이제 아, 꼭 뭐, 어, 들꽃 뭐 어, 여기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생강꽃이에요. 네. 산수유 꽃하고 참 비슷하게 생겼대. 그런데 향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꽃이 폈는지 봄이 갔는지 그것도 모르게 뭐 없이 살아. 정신 없이 살아. 그러면 유전자가 켜질 려가 없어.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유전자가 유전자를 키울 수 있는 진선 미에 대한 그를 전혀 모르고 지나가 버려 그런 생활이 너무 오래 계속되면 여러분의 자연 치유력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정신없이 산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야 이것은 정말 진실이구나. 아 이것이 선한 거구나. 아 이게 아름다운 거구나. 그것이 정신력에 원동력을 주는 요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자 음.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아이 자연치유력은 아 생기고. 이 생기 자연 치유력은 정신적인 힘인데 이 정신적인 힘의 정신적인 힘의 그 어, 출처는 어디구나 진선미 사랑이구나. 음. 내가 이것을 너무 멀리 하고 살았을 때. 맨날 산다는 게 더러운 꼴만 못 살았어. 맨날 산다는 게 억장이 무너지면서 살았어. 기가 막히게 살았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없이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요. 암 걸리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잖아. 그렇죠. 지금 너무 많아. 남자들은 세상에 다섯 명 중에 두 명이래요. 우와. 그럼 뭐예요? 40%? 여자는 세명 중에 한 명. 일생 동안에 안 걸릴 확률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섯 명 중에 두 명. 이제 좀 있으면, 네, 여러분. 10명 중에 5명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뭐, 암 걸리는 거 정상이야. <laughs>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어.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 다닐 <laughs> 때는요, 암 환자를 보면 신기했어요. 암 환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 그때는 대한민국에 암 환자 하나 생겼다, 그러면 무슨 암이게? 암이 위암, 아니면 간암, 그거밖에 없었어. 폐암, 유방암, 천만의 말씀. 응. 뭐 전립선암, 천만의 말씀. 그런 암 대한민국이 없어. 당뇨병, 제가 의과대학 6년 동안에 한 사람도 못 봤어. 지금은 세 밀리스 그렇죠. 응. 그렇게 돼 가요, 지금. 응. 그래서 여러분 아하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전자를 어떻게 해야? 유전자를 켜주는 생명 에너지구나 그래서 유전자를 켜줘서 우리가 잘 건강하게 살아있도록 하는 생명 뭐라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생기라고 부른다. 자. 여러분 이제 자연 치유력은 그것이 바로 생명 에너지고 그 생명 에너지의 본질은 무엇이구나? 사랑. 진선미 사랑이구나. 아,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배신을 당하면 상대방이 미워 안 미워? 미워야. 그렇죠? 미워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세 글자, 미워 죽겠다. <laughs> 그 맨날 사는 게 죽겠어. 눈만 뜨면 죽겠다. 미워 죽겠다. 그렇죠. 겁나 죽겠다. 그죽겠다 너무 많아. 꽤 심해 죽겠다. 맨날 기가 막히고, 그러니, 우리 어릴 때는 하 행복하기만 했는데, 네. 네 결혼하고 나이가 들어가고 자식도 나이가 들어가고 네. 며느리가 미워 죽겠고, <laughs> 그렇죠? 며느리가 미워 죽겠고. 네. 네.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장가 보냈더니 어놈의 새끼가 <laughs> 마누라만 알고 깨심해 어? 죽겠고 이렇게 막 살아가다 보니 당연히 뭐예요? 자연 지구력은 떨어지고 응. 생기도 떨어지고 응.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거를 알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새로운, 새로운 출발. 응. 내가 지금부터는 생기가 막히는 삶을 살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매일, 매순간 생기가 넘치도록 살아야 되겠다. <laughs> 네, 좋아요. 네. 응. 네. 어.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아 그러면 이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이 정신력의 지배를 받고 있어 그렇죠 어 그러면 유전자가 왜 정신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 자세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정신적 자세가 너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의과대학 교육을 잘 받았죠. 잘 받고 의사가 돼서 미국을 가서 참 미국 의사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이야, 이 정신력이 우리의 건강, 우리 유전자와 상관이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일이 없어요. 응. 그리고 우리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결국 세포가 변질됐다는 겁니다. 세포가 변질됐다는 것은 세포 안에서 그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주는 유전자의 변질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신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 유전자가 안 변하면 세포가 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유전자가 안 변한다면 병이 안 생겨야지 세포가 안 변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과대학 졸업할 당시도 크, 세포는 왜 변할까? 그 원인을 모르고 졸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1967년도에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캬. 벌써 몇년 전이에요, 그게? 50, 55년 전인가? 참,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웃음> <웃음> 자 그때는 유전자가 변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해서 질병이 생겼는데 그게 무슨 병이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질병은 결국 내 세포에 생긴 문제고 그 세포에 생긴 문제는 유전자에 생긴 문제예요. 그리고 유전자는 알고 보니,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어? 정신력의 지배를 받고 있어. 응. 네. 그거 깡그리 몰랐어요. 네,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그, 어, 내과 교과서. 그때 한 3,200페이지인가 됐어. 탁, 아, 보면, 원인, 보면 다. 원인 불명이라고 써놨어. 왜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기는데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인 치료를 배울 수가 없었고 그냥 증세 치료밖에 못 배웠다 이 말이야. 자. 이제 저는 그렇게 증세만 치료하는 의사로서 내 인생을 마감할 수 없다. 내가 의사가 된 이상, 정말 나는 정말 의사가 잘 됐다. 정말 내가 의사로서 사는 삶참 의미가 있었다. 이거를 저는, 음, 가지고 싶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 이뉴 스타트를 알지 못했을 때는 병원에서 일하는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어요. 어, 지겨웠어. 왜뭐 없으면 지겨워요? 의미 없으면 지겹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어. 환자들은 뭐 한마디라도 더 물어볼라고. 그렇죠. 선생님, 아, 어, 어. 어 바빠 의사들은 막 캬. 어.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서 막 캬. 답답해서 근데 그걸 그냥 뭐요 아주 바빠서 뭐 그러고 사라져버려 야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어안 그러면 일다할수 없어 그러면 그 마음 또참 아파 아좀 어. 그래서 어. 이렇게 하는 건전참 행복해요. 다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또 상담하고, 어, 네, 지금 묻고 싶은 말다 물어보고, 다 대답해주고, 응. 아, 이게, 어, 이게 참 행복해. 그래서 하루하루가 뭐예요? 의미가 있으니까. 전혀 지겹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겨우면 어떻게 되게 자연 치유력이 약화됩니다. 아 지겨, 워아 지겨. 저는 그 저는 이제 알레르기 전문 의사로 미국서 미국인 환자들 이렇게 보는데. 그, 이제, 제가 내과 의사를 하다가, 아무래도 좀더 간단한가 하자. 그래서 알레르기 쪽으로 갔어. 근데 이제 알레르기 의사를 하면, 뭐, 자질구레 한 거를 환자한테 많이 물어봐야 돼요. 비계는 무슨 베개를 쓰냐. 뭐, 에어컨은 어떤 에어컨이냐? 뭐, 그래가지고, 뭐, 뭐, 집에 혹시 곰팡이는 없냐? 뭐, 그런데 그게 이제 환자가, 그러니까, 뭐, 한 질문을, 그런 질문을 한 7, 8씩까지 해야 돼. 그래서 다 그러면, 이제 그 환자, 이제 다 끝나고 나면, 다음 환자들은 뭐, 똑같은 질문을 해야 돼. 지겨워죽었어 아무건 의미가 없어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박수 치고 박수 치면서 생기가 넘치고 자연 치유력이 강화되고 있으면서 매 순간마다 뭐예요? 여러분은 지금 자연 치유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laughs> 예, 예. 음. 그래서. 여러니 참이뉴스트 어, 하실 동안 재미있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게 그렇구나. 내가 지금 여기에 뭐 하러 왔는지. 드디어 나는 원인을 발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이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자연 치유력을 다시 강화시켜서 이렇게 돼야 치유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겠죠 예. 네. 네. 그래서 여러 네. 그, 우리, 우리 한 목사님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세요 저번은 저는 제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별명이 싱글벙글이에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 겁니다. 나중에, 나중에 보시면 돼요. <laughs> 아주 재밌고, 참, 참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앞길이 이제 보입니까? 네. 내가 지금부터는 자연 치유력의 강화. 아, 그렇죠. 나의 정신력여러 나의 정신늘이첫강의만하고끝나도돼요고나나이이서 나가시면 하루하루 생기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자연 치유력이 강화되고 유전자가 점점 켜져서 결국은 치유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laughs> 여러분 아